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간장 찜닭 한번 해보겠습니다. 1kg인데요. 보통 닭 있죠. 크지 않는 닭. 1kg 정도 되거든요. 뼈 있는 닭을 찜닭용으로 잘라져 있는 걸 사시든지요. 아니면 잘라오시든지. 저는 오늘 어린이를 위한 거니까 저는 순살만 준비했거든요. 잘라서 냉동시켜서 파는 닭정육인데요. 물론 국내산이고요. 해동시킨 다음에 한번 이대로 체에 받쳐서 한 번만 흐르는 물에 헹궈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제 영상 중에서 이거를 씻어서 양파즙에 재워 놓는 영상도 있거든요. 그렇게 드셔도 되고 아니면 금방 드실 때는 이렇게 바로 헹궈 쓰시면 됩니다. 오늘 들어가는 재료는 이렇게 감자, 여기 작은 거거든요. 이것도 양파도 작은 거. 요거 감자 한 개가 100g이 채 안 되는 사이즈입니다. 한 8, 90g 정도. 감자가 전부 합쳐서 300g입니다. 중간 감자 한 두 개 정도 쓰시고요. 대파는 한 뿌리, 그리고 당근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대파 한 뿌리 중에요. 반은 닭 냄새 제거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조금 잘게 썰겠습니다. 아, 닭은요 데쳐서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데쳐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그냥 깨끗하게 씻어서 바로 쓰셔도 됩니다. 이제 모든 재료는 썰어 놓기만 하면 되고요. 요거는 뿌리 있는 거는 여기다 대파에 같이 쓰고요. 닭이 작기 때문에 요것도 혹시 닭 토막 크기에 따라서 이건 자르시면 돼요. 당근도 조금만 있을게요. 이렇게 한 50g 정도. 감자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오늘 감자도 좀 작게 썰어 주겠습니다. 약간 깍두기보다 조금 더 크게요. 감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국물이 뻑뻑해지고 찜닭이 좀 탁해집니다.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작은 건 한 세 개 정도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대파는 파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좀 볶아주시면 닭 껍질에서 기름이 나오거든요. 코팅팬에 쓸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코팅팬이 아니고 냄비 같은 데는 기름을 좀 둘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좀 볶아주겠습니다. 마늘도 지금 넣으시면 됩니다. 한 두 스푼 정도. 마술이나 소스를 한 2잔 정도 넣습니다. 이제 고기가 겉부분이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좀 볶아줄게요. 이 과정에서 냄새를 조금 날려줘야 됩니다. 이제 감자를 먼저 넣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이 감자가 익으면은 닭도 다 익는 겁니다. 닭 토막 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막 국진 간장 넣어줄게요. 소주잔 한 잔이고요. 스푼으로는 다섯 스푼입니다. 소주잔 한 잔은 50ml고요. 보통 우리가 쓰는 밥 스푼에 그 간장 한 스푼은 10ml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올리고당이나 뭐 물엿 좀 넣어줄게요. 소주잔 역시 한 잔 넣어줍니다. 이렇게 볶아놓으면 색깔이 조금 허옇다 해야 되나요? 좀 보기가 좀 안 좋거든요. 고추장이거든요. 정말 약간만 넣죠. 요 정도 고추장 넣으면, 안 매운 고추장 있으시면요, 이렇게 약간만 넣으시면, 그냥 고추장 이런 건 매워서 안 되고요. 티스푼 하나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은요, 고추장 넣는지 뭐 매운맛은 크게 안 나요. 조림의 색깔을 조금 더 진하게 해줍니다. 뚜껑을 이렇게 넣고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감자가 익으면 다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국물이 좀 생겨있죠. 이렇게 하면은 저는 물을 넣진 않거든요. 이대로 졸입니다. 이미 감자에서 물이 나오고 닭에서 물이 나와서 이렇게 물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너무 강한 불에서 하시면 이게 국물이 빨리 졸여지지만 약한 불에서 하시면 그렇게 빨리 많이 졸여지진 않거든요. 하지만 여기에다가 당면이 넣고 싶은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당면이 넣고 싶은 분은 물을 조금 넣어주셔야 됩니다. 소주잔 한 잔이나 종이컵 한 반컵 정도. 그리고 나서 당면을 넣으셔야 됩니다. 당면 들어간 만큼 간장과 설탕이나 올리고당이나 이런 거 있죠. 단맛 조금 더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이렇게
물을 넣지 않고도. 불을 낮춰서 뚜껑을 이렇게 덮어두면 국물이 생겨요. 이렇게 한 15분 정도 되면 웬만한 닭은 다 익습니다. 뚜껑을 덮어놓으면 수분도 충분히 안 돼서 국물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양파는 감자와 함께 넣고요. 푹 끓이셔도 돼요. 후춧가루 약간만 넣어주고요. 이제 다 됐습니다. 너무 익히면 감자가 으스러지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완성되었고요. 참기름만 이제 마지막에 넣으시면 여기서 그냥 바로 담아 드시면 돼요. 혹시 당면이 드시고 싶으신 분은 국물 이거 갖고 넣은 팩도 없거든요. 물을 한 종이컵 반컵 정도를 더 넣어줍니다. 싱거워졌습니다. 그러면 간장을 한 스푼 더 넣겠습니다. 당면은 국수 1인분 기준으로요. 한 줌만 삶아 놓을게요. 자, 간장을 진간장 좀 더 넣어요. 요거는 당면을 위한 간장입니다. 그리고 드셔보시고 조금 덜 달다 싶으면 단 거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당면은 이렇게 살짝만 삶아주고요. 푹 삶으면 안 돼요. 보통 당면 5분 삶아야 되면 이거는 2분만 삶으시면 돼요. 아니면 따뜻한 물에 미리 한 2시간 정도 불려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방금 물을 새로 부었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오죠. 그러면 참기름 한 반 스푼 불러주고 이제 끝났습니다. 당면은 바로 넣자마자 바로 불 꺼야 됩니다. 이게 퍼지거든요. 밥 볶는 것까지는 미리 해놓으시고 당면은 마지막에 식구들 앉아서 드시기 전에 바로 넣으셔야 됩니다. 당면이 퍼져서 국물이 하나도 없어지면 퍽퍽한 찜닭 되거든요. 이렇게 당면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당면이 싫으신 분은 살떡볶이 있죠? 그거 넣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에는 통깨를 조금만 뿌렸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이용 찜닭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